이제 창세기 7장 1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과 같이 계실 때는 사람이 평균 900세 이상을 살았었습니다. 그 사람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면 사람을 장숙해 한다고요.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죽을 몸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죽을 몸도 살려주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장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못해서 병이 들어서 하나님 일찌감치 데려가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다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장수하게 되어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죽을 몸도 늘 살려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심으로 나는 장수한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대로 나는 산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십시오. 실상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나라가 훨씬 좋기 때문에 사도바울 선생이 하늘나라 올라갔다 내려와서는 내가 차라리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본 사람은 빨리 이 육체의 세상을 떠나 천당 가고 싶어 하지만은 하늘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은 소똥에 뒹굴어도 이 세상이 좋다고 이 세상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갈 때는 가더라도 갈 때까지는 건강한 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육체하고 영혼이 같이 있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악으로 치우치고 인본주의로 치우치고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시면서 사람의 육체의 생명은 120년이 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여덟 식구만 택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멸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이후로 1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자를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한자를 가만히 보면 한자를 지은 사람이 상당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자로서 배선자 있습니까? 배선자. 그거는 배주자에다가 여덟 팔자에다가 입구자입니다. 배 여덟 식구가 탄 것이 선이다. 그 한자 지은 사람 보면은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배에 여덟 식구가 타 있는 것이 바로 큰 배다. 적은 배주자가 아니고 큰 배는 여덟 식구가 탄 것이다. 그 노아 홍수 때 여덟 식구가 탄 배. 그 한자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혈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려고 작정했을 때 노아에게 명령을 해서 방주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데 약 12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뭐 그 당시에는 요사이와 같이 기계로서 방주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원시적인 그러한 연장을 가지고서 방주를 짓지만은 그러나 120년이 걸려서 지었으니 굉장히 큰 방주였을 것입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 한 20, 30배는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납니다. 100년을 걸려서 지은 방주니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겠습니까? 이야간 하나님께서 치수를 주신 대로 노아가 그 방주를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을 다 멸하시되 노아와 그 여덟 식구만은 하나님이 공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여덟 식구 다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이로우니까 노아의 아내도 그 은혜를 입고 노아의 자손으로 셈, 함, 야벳이 태어나는데 셈, 함, 야벳도 아버지의 의로움 때문에 그 은덕을 입고 그러고 시집 잘 가야 돼. 여자는 시집 잘못 가면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셈, 함, 야벳에게 시집 온 처녀들은 천지를 모르고 시집을 왔다가 노아의 집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다 살았다. 친정은 다 죽었는데.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 약속은 여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 주었었습니다. 빌립보 옥사장은 남자입니다. 그 빌립보 옥사장을 보고 바울 선생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어느 가장이든지 한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 부인과 그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노아의 식구처럼 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만 믿어가지고는 부인에게는 그런 약속을 안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인이 예수 믿거들랑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남편을 예수 믿도록 해야 된 것입니다. 아예 안 되거든 멱살을 끌고 오더라도 남편을 예수 믿게 하면은 그를 통해서 자식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이 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좌우간 좋든 하얗든 한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 남자가 구원을 받으면 그 온 가족이 다 방주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치에서는 참 남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한 가정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래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의 직계 가중인 그 부인이나 자식이나 며느리는 따라서 은혜를 받고 다 함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대할 때 대표자를 통해서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아담이 타락하니 그 자손 전체가 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한 분이 대표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서 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선택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모두 다 선민으로 주님께서 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이 집단도 그 대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적극적인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교회도 그 목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바라면 온 교인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다옵니다만 목사가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바라면 온 교인 전체가 은혜를 못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목사를 초빙할 때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아주 좋은 목사를 초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지 못하면 온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이지요. 노아 혼자 들어가라고 말 안 했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기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지 노아의 아내나 자식들이나 그 며느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에 한 가장이 하나님 앞에 올 의로우면 하나님이 그 가족은 뭘 휩싸서 그 의로움이 은혜를 입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이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온 가족 전체가 꼭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에게 말씀을 하셔서 정결한 짐승,
그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은 레위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상씩 들어가라. 왜냐하면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잡아서. 그렇기 때문에 암수 일곱씩 넣어놔야 나중에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상씩만 하나님이 들어오도록 했기 때문에 이 짐승들이 전부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고도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7일 동안 열어놓았었습니다. 이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동안 120년 동안 회개하라고 전도해도 한 사람도 안 믿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노아가 그때 하는 말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이 땅을 멸망할 것이니 회개하라고 해도 다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까지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올랐지. 성경에 보면 땅에서 김이 솟아오르고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농사도 짓고 했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믿었어요. 120년 동안 외쳐도 안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문을 열어놨어요. 노아의 식구들이 밝은 하늘에 마른 땅 위에 큰 배를 지어놓고 일곱 식구가 모든 짐승들을 그 안에 끌고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 와서 구경만 하죠. 미쳤다고. 보통 돌아온 게 아니라고. 이 푸른 하늘 아래 이 마른 땅 위에 이렇게 큰 배를 지어놓고 그 속에 여덟 식구가 다 들어앉고 짐승들을 다 갖다 놨으니 이 굉장한 구경거리다고. 그래서 오히려 돌았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식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7일 동안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요사이 우리는 뭐라고 맺힙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멸망시키기라고 외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세상을 다 멸한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세상을 멸한 적이 없는데 무슨 잔소리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말세가 왔다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통 돌았지가 않다죠. 완전히 예수에 미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에 대해서 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기롱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 막내하고 식사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막내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아의 방주만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가 아무리 크다 해도 온 세상 동물이 다 들어간다면 세상에 얼마나 크게 지어야 됩니까? 그러니 아 동물원에 가봐도 동물원이 굉장히 큰데 그 온 짐승들의 종류가 정결한 짐승은 일곱 마리씩 일곱 상씩 정결한 한 상씩 다 들어갔는데 그래 도대체 그걸 다 어떻게 수용을 하며 그 다음 그 짐승들이 먹을 양식은 1년 동안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었는데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먹을 것인데 그걸 어디다가 다 수용을 하며 또 짐승들이 방주 안에서 전부 다 배설을 할 테니까 그 짐승들의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니 내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게 소설이지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된 것 아니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경고하기 위해서 소설적으로 쓴 것이지 실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컴퓨터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전문으로 받은 목사가 나왔으면 성경의 모든 이런 기적은 전부 다 이야기다 실제성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보니까 그 간단하다. 왜 그래요? 이 사람아, 모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물들이나 곤충들 다 보면은 이 살아있는 것의 60%는 어디서 사느냐? 물 속에서 산다. 그럼 방주에 들어올 필요 없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한 60%는 모두다 물 속에 사니까 그건 뭐 홍수가 나면 더 좋지, 물이 많으니까. 그러므로 그것들은 죽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한 40% 남은 것 중에도 그 중에 3분지 2는 전부 곤충류다. 모기, 파리, 메뚜기, 나비 전부 곤충류다. 이것은 코끼리 덩어리에 다 올라앉을 수가 있다. 그 방주 그건 너무 안 커도 좋다. 이런 곤충류는 뭐 코끼리나 소 덩어리만 앉아도 그냥 다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 3분지 1이 이제는 덩치 큰 것인데, 그것도 덩치 큰 것은 코끼리나 기린이나 소나 이런 것은 극히 얼마 안 되고, 대개 덩치가 적은 다람쥐라든지 쥐라든지 토끼라든지 너구리라든지 이런 거다. 그러니 120년을 걸려서 지은 방주에 그것들이 못 들어갈 티기느냐. 그러네. 아, 그렇게 알고 보니 하긴 그렇긴 그렇습니다. 뭐 60%가 물에 사니까 방주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대개 곤충들은 다 짐승들 덩어리 위에 올라타가 앉으면 될 테니까 그럼 방주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식입니다. 1년 동안 그것들이 먹을 양식을 저장을 하자면 그 양식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 그건 내가 다 곤란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사실 말이지, 그 많은 짐승들을 다 방주에서 먹이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양식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지혜를 딱 주십니다. 야, 곰이나 그렇지 않으면 뱀이나 개구리나 겨울에 어떻게 하지? 동민하지. 동민하면 어떻게 하나? 아, 겨울 오기 전에 잔뜩 먹고 난 다음 겨울 석 달 동안 안 먹고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있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실컷 먹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방주에 들어가서 뭐 1년 동안 안 먹고 동민을 한 거야. 조금만 먹고 조금만 먹고 그냥 동민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 그까짓 건 뭐 별 문제가 아니지. 그럼 배설물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야, 이 사람아, 물속에 떠 있는데 배설물이야. 뭐 물속에 싹싹 씻어버리면 되는 것이 뭐 걱정할 게 뭐냐? 아, 그럼 그 많은 짐승이 물을 마시네. 물이야, 밖에서를 가지고서 물이 떠 있으니 퍼먹으면 되는 건 아닌가? 내가 대답을 해놓고도 보니까 참 멋있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불가능하지 않은가 싶어도 실제로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알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능히 모든 짐승을 다 그곳에 수용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방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현재 그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우주선에 의해서 사진을 찍어보면 그 얼음 층 밑에 아라라산에 있는 방주의 그 남은 배 밑창이 보인다니까. 지금 소련이 그걸 절대 탐험해서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게 증명이 되면은 성경이 진리인 것이 알게 되면 공산당이 무너져 버립니다.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그 노아 홍수의 사건이 사실이라고 증명이 되면 성경이 참말이라고 하면 공산당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소련 측에서 절대로 아라라산 탐험대가 올라가는 것을 허락을 안 해줍니다. 뭐 그런 상황이니까 장차는 언제 아라라산에 올라가서 탐험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아까 미안합니다. 암수 한 상이 아니라 암수 둘씩. 아, 둘씩이니까 한 상이죠. 안 틀렸죠, 그죠? 예. 난 틀린 줄 알고 깜짝 놀랐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그것도 노아가 직접 와서 전부 그걸 잡아서 넣으라 했으면 참 기가 막힐 겁니다. 달아나고 잡아넣고 할 것인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정결한 짐승은 일곱 상씩 착 들어오고 부정한 짐승은 한 상씩 착 자기들이 줄을 지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들어와요. 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야 일이 다 잘 되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인간의 힘으로 하려면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노아가 댕기면서 그 물 가지고 잡아넣으라 했으면 100년대도 못 잡아넣어요. 그다 그 어떻게 곤충을 다 잡아놓고 그 모든 짐승을 다 잡아넣어요. 그러나 하나님 성령이 탁 임하시니까 줄을 쫙 지어가 착착착착 들어옵니다. 이 세상 만사도 그래요. 세상 만사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기도를 하고 나가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섭리해서 착착착착 톱니바퀴에 물고 돌아가듯이 그렇게 돼야 일이 되는 것이지 막 여기 손대놓으면 저기가 튕겨져 나가고 저기 잡아놓으면 여기 튕겨져 나가고 일이 될 듯 될 듯 하면서 손에 잡힐 듯 말 듯 하면서 몇 년이 걸려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늘나라와 하늘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손을 내밀어 더하여 주시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일을 하니까 만사가 형통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을 크게 칭찬해 줘야 될 것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노아는 하늘에서 비가 와서 창이라는 걸 본 적도 없고 또 마른 땅에 그 큰 배를 지는다는 것 여간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 앞에 신령하지 못하다고 비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 물질을 자기 정욕으로 쓰려면 나쁘지만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을 사랑해서 수전노가 되면 나쁘지만은 그 물질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헛되이 가난한 게 주었은 적 그 의가 영원히 따십니다. 왜냐? 노아가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이렇게 큰 방주를 빈손 들고 어떻게 짓습니까? 그 당대 노아는 가장 큰 부자였었습니다. 그 부자가 아니고 어떻게 방주를 짓습니까? 요사이 이 배 짓는 사람들이 간단히 계산해서 적어도 노아 방주 비슷한 배를 오늘날 지으려면 최소한도 2천만 달러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천만 달러 이상이면 우리 한국 돈으로 28, 16, 160억입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네. 160억.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굉장한 부자가 아니었었으면 이렇게 거대한 방주를 무슨 재주로 지을 수가 있단 말인 것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 말하면 노아의 방주는 교회와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를 지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방주로 모아야 되겠는데 그 교회를 짓는데 돈 없이 어떻게 짓습니까? 맨손으로 요사이 교회 지어져요? 그러니 교회를 짓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현대판 노아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이 한국에도 큰 부흥이 올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주님 오시느냐 거대한 부흥이 올 것인데 그 부흥이 오는가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재물 얻는 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재물을 굉장히 얻어가지고서 그 재물로서 교회 짓고 테레비 방송하고 라디오 방송하고 선교사 보내고 성경 찍어내고 하는 굉장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한 푼도 안 도와주시고 노아보고 방주 지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돈은 그것을 올바르게 쓰면 정말 유익되되 그것을 나쁘게 쓰면 이것은 자기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돈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돈은 올바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없어서 탈이지. 나는 있으면 있는 대로 좋겠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돈에 대한 욕심 머리털만치도 없어요. 나는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껏 말합니다.
나는 돈에 대한 욕심 없어요. 제가 30년 동안 목회했지만은 돈에 대한 욕심 없어요. 먹고 입고 마시고 내가 생활할 수만 있으면 돼요. 나는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주의 사업을 위해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달렸죠. 사람 마음이 주 앞에서 올바르게 있으면 뭐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주의 사업을 위해서 크게 쓸 수 있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굉장한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으로서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십시오. 땅 속에 굉장히 큰 강이 흐릅니다. 여러분 강물이 땅 위에 한강처럼 이렇게 흐른다고만 생각하면 그 오해입니다. 땅 밑에 굉장한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땅 밑에도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 땅 밑에 지하수의 흐르는 그 강물이 터져가지고서 땅 밑에 흐르지 않고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이 땅이란 건 참 희한해요. 땅 밑에 강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땅 밑에 저 사우디아라비아 때 가다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땅이 기름 위에 둥둥 떠 있어요. 지금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도 조사해 본 결과에 베네수엘라는 땅 전체가 기름 위에 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땅 밑에 기름의 바다예요. 그 위에 떠 있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땅 밑에 감추어놓은 보화라는 것이 참 무궁무진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와이 물이 제일 약수고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와이는 지금 비가 오면 그 비가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몇 년 만에 올라오느냐? 30년 만에 올라와요. 그러니 하와이 섬 밑에 얼마나 큰 호수와 같은 저수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비가 와서 여기서 땅 속에 스며들어간 그 비는 그 호수에 들어가면 땅 위로 다시 올라오는데 30년이 걸려요. 그 물이 땅 위에 올라올 때는 굉장한 약수라. 그래서 하와이의 물이 아주 약수고 좋다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니까 벌써 성경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땅에서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았더라. 40주야가 쏟아지면 여러분 온 천지가 물바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서울에 집중호우라 해야 불과 한 사흘만 와도 서울 시내가 물에 잠겨요. 우리 그거 체험했지 않습니까? 한 사흘만 집중호우가 와도 그냥 서울시가 물에 잠기는데 40주 40야를 하늘이 24시간 쉬지 않고 바깥으로 퍼붓듯이 퍼붓고 땅에 그냥 흐르는 지하수가 터져서 솟구쳐 올라오는데 어느 장사가 견딜까요? 뭐 사람들 말하기를 하나님이 심판해도 까딱없다 내가 숨을 수가 있지. 어디에 숨는단 말입니까? 하나님 심판하면 아 나는 전부 다 데리고 올라가면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 잡고 나도 따라 올라가겠다. 좋은 소리 하네. 누가 치맛자락 잡고서 따라 올라오게 허락한다 그래요? 하나님 심판하시면 사람의 조부러운 생각과 계산으로 도저히 계산이 안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 40주 40년 내리 비가 쏟아지니까 뭐 온 땅이 전부 다 물에 깨끗이 둘러싸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 새가 그 종류대로 물어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요사이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종의 기원이라고 해서 모든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제일 처음 적은 단세포인 아메바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것이 자꾸 돌연 변이를 계속해가지고 이것이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결국 그것이 자꾸 변화해서 사람까지 되었다고 그렇게 인간적인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한 얘기 보십시오.
하나님께 말한 것은 그렇게 단세포에서 변이를 일으켜서 오늘날같이 이런 생명세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벌써 지었을 때부터 각 종류대로 지으신, 그래서 이게 종류대로 꼭 말하십니다.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꽃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돌아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지혜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지으실 때 벌써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지, 한 종에서 온갖 종이 나왔다는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과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요사이 학교 공부하는 애들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학교 가면 다윈의 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한 종에서 발전해서 여러 가지 종이 됐다는데, 성경은 아예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으니 정면으로 틀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론은 세월이 지나가면 자꾸 바뀝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다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모든 짐승들을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 1회 동안 기다렸다가, 그 다음 그 방주 문을 누가 닫았나요?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 비가 쏟아질 때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노아야 문 열으라고 아무리 두들겨도 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닫은 것을 누가 열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단단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의 배경에 있어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역사는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천당 가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운명과 역사가 어디에서 달라지느냐? 10월 3일 100만 성도가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로 한국에 가는 역사가 달라졌다는 것을 하늘에 기록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그 손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사람으로 아무리 막을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탁 하고 닫아버렸는데 누가 열어요? 마지막 때도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 싹 올라오고 난 다음,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오는 겁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 그 올라간 사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끌어내려요? 온 세계가 한번 발칵 뒤집어질 것입니다. 가정주부가 없어졌다, 남편이 없어졌다, 애들이 없어졌다, 대통령이 사라져버렸다, 비행기 파일럿가 없어졌다, 뭐 희한한 일들이 온 세계 나서, 뭐 온 세계 경찰서로, 정부로, 유엔 본부로 우주인이 와가지고서 수천, 수만, 수억의 사람들을 유괴해 가버렸다. 우주인의 침공이다. 굉장할 겁니다. 그렇게 거대한 수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늘로 팍 올라가서 착 하고서 하늘의 방주에 문을 닫아버리고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7년 환란. 7년 환란 일기 전에 주님과 함께 하늘의 방주 속으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40일 동안 비가 내려오니까 홍수가 뭐 온 천지에 가득해서 그 거대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에 떠다녔습니다. 둥실둥실둥실 떠다녔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땅에 기는 겁니다. 바다에 헤엄치는 것은 죽지 않았었어요. 땅에
땅 위에 움직이는 코로서 숨쉬는 모든 생물은 사람을 포함해서 다 죽었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이 150일을 땅에 창인하였더라.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앉은 영감님 할아버지 같이 긴 수염을 가지고서 그저 이렇게만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오래 참으시지만은 어느 시점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은 가차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 모든 사람을 심판날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확 썰어버립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 보십시오. 가나안의 칠족은 죄악이 하늘에 사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칠족을 다 멸해버려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벌써 죄의 한계가 넘어서 이제는 그만 할 때가 오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인정사정 보지 않고 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한국말로? 예? 아, 맷돌. 세상에 맷돌도 다 잊어버렸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들어가면 아주 보들보들하게 갈아져 나와요. 그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무슨 소리 하고서 하지만은 그러나 맷돌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일단 하나님 손에 걸리면 아주 보들하게 가루가 돼서 나와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가 40주 40야를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에 물이 창이란 것이 150일을 창했대. 그 당시에는 한 달을 30일로 지었기 때문에 다섯 달 동안 물이 창이랬습니다. 이 다섯 달 동안 물이 그냥 온 지구를 덮어서 창이라고 했었고 노아와 그 여덟 식구와 그 모든 짐승들은 방주 속에서 다섯 달을 떠 있었습니다. 그 40주 40년 비가 왔으니까 합치면 여섯 달이 되고 그러고도 또 계속해서 그들이 땅이 마를 때까지 합계 얼마 동안 방주 속에 있었냐? 꼭 1년을 방주 속에 있었습니다. 1년 동안. 1년 후에 아라라산에 도착해서 나왔어요. 우리는 나중에 하늘나라 방주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있느냐? 우리는 7년 동안 있게 되는 것입니다. 7년 환난 동안, 7년 동안 우리는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 잔치를 하고 기다렸다가 7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우리는 내려와서 사탄을 무중행에 넣고 즉 그리스도와 거짓인 자를 잡아서 불과 요한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7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8장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고 그러니까 40주 40야 비가 온 후에 다섯 달 동안 물 위에 떼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보고 얼마나 갑갑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3층인데요. 제일 위층에는 하늘로 창문을 뚫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층, 그 다음에 하층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는 꼭 우리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일 위층은 사람의 영에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 제일 위층은 영이 하늘로 창문이 뚫려서 오직 하늘과 교제하는 것은 제일 위층인 영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층은 혼이에요. 이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 뭐 지식과 감정과 의지 같은 것은 이건 뭐 절대 하늘이 안 보여요. 중간층에 있기 때문에 그건 천정만 보이지 절대로 하늘로 창문이 없기 때문에 혼은 영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영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천정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건 그 사람으로서는 죽어 깨어나도 하나님 안 보여요. 노아의 방주에서 중간층입니다. 중간층 아무리 쳐다봤자 천정밖에 안 보여요. 그 중간층에는 뭐가 살았습니까? 짐승들이 살았어요. 그러므로 동물성밖에 없어요. 영이 없는 죽은 사람은 동물성밖에 없어. 동물성, 짐승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층은 바로 그곳이 육체입니다. 그 제일 하층은 뭘 갖다 놨어요? 전부 양식들 갖다 놨어요. 저축, 노아의 홍수 때 먹을 양식들 저축하고 그 다음 배설물들 그게 처리하고 하는 제일 하층인 육체는 이거 전부 양식 저축하는 거예요. 양식 저축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양식 저축하고 배설물 처리하는 공장이 바로 육체라고. 노아의 방주가 꼭 우리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 꼭대기층에 사람이 살면서 하늘로 창이 열렸으니까 그 창을 통해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중간층에 있는 혼도 다스리고 이 혼도 다스리고 완전히 동물화 되지 않도록 혼도 다스리고 그 밑에 있는 저 양식 저장하는 데까지 딱 하나님 뜻을 따라 정리를 하는데 이 하나님 우천에서 그냥 창문이 없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은 하늘에서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중간에 있는 혼이 완전히 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아예 그냥 밑에 있는 것 양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노아의 방주를 볼 때 우리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홍수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고해합니까? 고해의 바다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노아의 방주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떠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떠돌아 있는데 그게 여러분이 다 3층이라고 영은 제1층이고 혼은 제2층이고 육체는 제하층이라고 이 3층이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니는데 오직 위로 창문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 창문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짐승들과 함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것만 생각하다가 그대로 멸함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계시적 지식으로 우리 혼을 다스리고 육체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인간은 종기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하나님 말씀과 꼭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늘로 창문이 열렸음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가만히 보니 여러분 머리 위에 전부 하늘로 창문이 열려있어요. 예? 하나님과 교통하는 창문이 착 열려있다. 그러나 중간에 있는 사람은 위층이 안 보이니까 창문이 있긴 어디 있어? 돌았다 돌았어. 그건 뭐 세계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층에 사는 사람하고 중간층에 사는 사람하고 세계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 다루올 때 여러분 그렇게 알고 다루십시오. 나는 우층에 앉아가지고서 하늘이 다 보이는데 중간층에 있으니까 천정밖에 안 보이는 사람하고 취업 안 믿는다고 취업 박을 수는 없어요. 자꾸 달래가 2층으로 올라와 2층으로 올라와. 그 차고 중간에만 살지 말고 그 아래층에 퀴퀴한 냄새 내면 날아가지 말고 위층으로 올라와 위층으로 올라와. 그래서 예수를 모셔야 2층으로 올라오지요. 예수만 모시면 그 위층 아주 막 거미줄이 이렇게 짓고 먼지가 잔뜩 있는 우층이 예수님 보혈로 싹 씻어지고 성령께서 싹 들어오면 위층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이 사람은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그 다음에는 혼이 살고 그 다음 육체도 사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혼과 육은 그대로 이 세상에 여행하다가 그대로 멸해버리고 그 죽은 영은 송장처럼 되었으나 없어지는 않으니까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져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가마에 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바람 따라서 수증기가 증발해가지고서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었으며, 그러니까 결국 다섯 달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 중턱에 걸렸습니다. 물이 그만큼 줄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다른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더라. 노아가 창문을 열고 내놓은 짐승이 까마귀하고 비둘기인데, 까마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썩은 동물들이나 먹으려고 도망쳤지만은, 비둘기는 나중에 땅에 물이 맑았다는 표시로서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서 와서 보고해 준 것입니다. 이 까마귀는 이 악령을 대변할 수도 있고 비둘기는 성령을 대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까마귀를 내려 보내놓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비둘기에 의지하면 비둘기는 평화의 소식을 우리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주민의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 자매 온 주민의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며 저녁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그래서 감람새 잎사귀는 여러분 유엔, 우리 유엔기에 감람새 잎사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땅에 물이 이제는 가다졌다. 그러므로 평화가 왔다. 그 의미로 이제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새 잎사귀를 가지고서 유엔의 국기 밑을 이렇게 지정하는 것입니다. 감람새 잎사귀라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심판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는 것을 비둘기가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안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물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 때 노아 홍수가 왔는데, 이제 13절에 보면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그친지라. 그러니까 꼭 1년이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600세였는데 601년에 그 땅에 물이 그쳤습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 물이 그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꽃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며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꽃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기에 보십시오.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그 시에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갔고, 방주에서 나올 때도 땅이 말랐을 때 나가자고 그냥 마음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방주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는 사술과 같고 그리고 우상사신의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셨어요.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난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익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이유는 노아는 자기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지었고, 방주에 들어가라는 그날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물이 다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 그때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어서고 앉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게 될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해드렸더니, 이제는 노아가 단을 쌓고서 하나님께 이제는 제사를 지냅니다. 요 사이 말하면 이제 교회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짐승을 잡아 드리지 않은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영원히 제사를 바라버렸어요. 우린 제사가 필요 없어요. 이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장차 와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잠잠케 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웠었습니다. 그건 왜 향기롭냐? 장차 예수님이 와서 우리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뜻을 쫓아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아버지에게는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짐승의 향기를 맡고 향기롭다고 생각한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소고기 먹고 싶어서 짐승이 향기로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 자손들의 그 속 중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기를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누가 악을 가르쳐 시작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악을 배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벌써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교만의 씨앗이 마음에 심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부패해버린 것입니다. 아담이 교만해서 그 인격 자체가 부패해버리고 그 다음 아담은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벌써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심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러므로 악에 대한 것 하나도 안 가르쳐줘도 사람 벌써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악은 안 가르쳐줘도 다 해요.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악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계에도요 지금 일반적인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계에 꽉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대로 악이 폭발하지 못하고 마음에 선의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라고 해서 안 믿는 세계에도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수원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시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건 특수 계시입니다. 특수원에요, 특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와 일반 은혜라는 것은 안 믿는 세계에도 지금 성령이 지구를 이렇게 공기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속이 악하지만은 너무 하나님의 선한 성령이 공기처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악이 그렇게 흉악하게 폭발을 못합니다. 그러나 7년 환란 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데리고서 하늘로 옮겨버리고 성령의 영향력이 이 지상에서 적어지니까 즉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때 7년 동안의 그 흉악함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악이 그냥 완전히 사람들 속에서 폭발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악이 그대로 폭발해 나오면 인간만큼 흉악하고 더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세계도 지금은 성령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사람이 어린아이 때부터 그 인격이 부패되어서 악함으로 이거 뭐 자꾸 뭐 죽여버리면 시도 안 남겠단 말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통해서 한번 전면적인 심판을 내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음은 이제는 홍수로서 지구를 저주하거나 사람을 심판하지는 않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대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이 지구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들 전까지는 이 땅에서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심음과 그듬과 추위와 대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말합니다. 이 땅을 멸하기 전까지는 지구는 계속해서 자전합니다. 스스로 도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태양을 맞이한 쪽은 낮이 되고 그 반대는 밤이 되고 그 밤과 낮이 있고 또 지구가 공전합니다. 365일에 태양을 중심으로 한번 돌지 않습니까? 공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구와 태양의 관계가 기울어지고 멀어질 때는 겨울이 되고 가차와지면 봄, 여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계속해서 자전하고 지구는 계속해서 공전할 것을 이미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벌써 창세기에 지구는 자전하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할 것을 바로 이 성경 구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대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려 이것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있을 것을 여기 예언해놓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새 예루살렘을 지으셔서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 때는 온 우주의 질서를 주님께서 다 바꿔버립니다. 그때까지는 이와 같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계속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7장과 8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마음속에 유념해 둘 것은 노아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와 그 자식과 며느리까지 다 덕을 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섬으로 여러분에게 직계로 연결된 온 가족들이 복을 받는데 특별히 그 가정의 가장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온 가장의 손아래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복을 받는다. 이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이유는 노아는 철저히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믿고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비도 안 오는데 방주에 들어가려고 할 때 믿고 순종했고 또 하나님께서 비가 다 그치고 땅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있다가 하나님이 나오라고 한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순종함으로 노아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거 알아야 되겠고 또 여러분 유념할 것은 방주는 우리 사람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제일 우층은 영과 같아서 하늘로 창문이 있어 영만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이지로서는 하나님과 교제 안 된다. 오직 우리 영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아의 우층은 영이고 노아 방주의 중간층은 우리의 혼이고 노아의 하층은 우리의 육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이 언제나 이 순서를 따라서 영이 제일 먼저고 마음이 그 둘째고 육체는 셋째로 이 순서를 따라 살아야 올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만일 육체가 지배하면 이거는 까꿀로 뒤엎어진 삶을 살아. 혼이 주장해 살아도 이것은 잘못된 인생을 산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유념하고서 이 공부를 끝마치겠습니다.